학생이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거나 우리는 계속해서 시달립니다. 야, 책 읽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? 책 좀 읽어야지. 안다는 거가 되게 즐거운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뇌는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르던 것을 깨달았을 때 엔돌핀이 나오게끔 그런 게 나오도록 설계돼 있대요. 깨닫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공부한다.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 읽는 거죠. 그만큼 좋은 게 없고. 훌륭한 분이 얘기를 해줘요. 저한테 이거 알아요? 라고 하면은 전 몰라요. 그래서 오 몰라요. 알려주세요. 그럴 때 되게 희열을 느끼죠. 아 내가 진짜 아직도 모르는 게 되게 많구나. 그래서 독서가 제일 좋은 게 저는 내가 뭘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계속 알게 해주는 게 독서의 행위라서 너무 좋아요. 사실 두 가지 하면 책을 안 읽고는 못 배겨요. 하나는 말을 잘해야 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. 말하기 위해서는 읽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어요. 또 하나는 매일 글을 쓰면요. 네. 글이 써진 분량이 점점 많아질수록 자기 어떤 지식의 영토 이런 게 넓어지면서 모든 게 궁금해지고 호기심이 생긴다. 그러면 책을 읽게 되죠. 그러면 코 파는 시간에 독서를 하면서 글쓰기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. 글쓰기의 시작은 독서이고 독서의 완성은 글쓰기다. 글쓰기와 독서는 하나입니다. 오늘 나보다 내일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라는 욕심이 있을 때 저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. 나의 책을 읽었던 삶과 현실에서 얻은 경험들이 합해질 때 그것이 인생이라는 진짜 하나의 책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정치적 행위를 할 때도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문해력이 낮은 경우에는 어떤 토론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미지나 그런 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국민의 문해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국력이 좋다는 것이고 우리가 더 나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은 지도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. 문자를 체득하면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책을 읽는 능력은 후천적으로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.